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욕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욕가창학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여러분도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요, 네, 좀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피망가요를 꾸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네. 패자 부활전인데요. 네. 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참가하셨던 분들이 너무 노래를 잘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너무 뭉치다 보니까 네네. 네, 아까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탈락을 해가지고 고배를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네. 대진운이 좀 없다. 네, 이게 이제 탈락 이유 중에서 제일 많으시고요. 네, 좀 없습니까? 아주 많이 없죠. 네, 진짜 너무 실력자끼리 이제 경합을 하다 보니까 아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탈락을 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패자부활전 무려 10분이 출전을 해서 네. 네, 그 중에서 달랑 두 분이 네, 지금 이제 월장원전에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네, 이러한 뜨거운 경쟁의 네. 심사를 봐주실 두 분을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님,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우정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산들 산들 네, 살랑살랑 아닌가요? 아, 살랑살랑인가? 뭐가 맞으시죠? 네. 자, 네, 꽃바람. 예, 꽃바람을 작사하셨는데 살랑살랑인가요? 산들산들인가요? 2절은 산들산들이고 1절은 살랑살랑. 아, 둘 다 맞네. 둘 다 맞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용임의 네. 빅조. 혼자선 아, 그리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예쁘장 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네, 바로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네, 네. 최고 친구. 최고 친구를 더불어 네. 네. 한 걸음 두 네. 걸음 네 외길추나와 그렇죠 휘뚜루마뚜루 네 정말 네. 많은 작품을 쓰신 우리 아 네 김시원 선생님. 작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울티는 네, 대결에 예. 네, 심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10분 노래 듣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10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패자 부활전 네, 첫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양산의 양중훈입니다. 예, 저번에는 예, 네. 동동구름을 불렀는데, 아 맞다. 네. 이번에는 네. 예, 예, 그 이정표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부르려고요. 아.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양인데 이정표 없는 그리 저리 가면 아까 가사를 까먹 가사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저리 가면 충청도 뭐 어 이리 가면 뭐 네 이정 저리 가면 충 네 충청도길을 가지 저리 가면 충청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비가 내린다
네, 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려 보이시는데요.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1살 안유진입니다. 아, 우리 안유진 씨.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로 불러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 네. 네, 어떤 이번에는 노래? 제가 자주 부르는 곡으로 했어요. 아, 무슨 노래인지 궁금한데요. 평상시에 어떤 노래 자주 불렀을까요? 저는 그 오라버니라는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오호, 오, 이것도 또 사랑스러운 느낌 가지고 오. 있는 노래인데. 있길 바라면서 네 나중에 우리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스러운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유진 씨의 노래를 들었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선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소개 안 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예술중학교 1학년 국악의 경기 소리를 전공하는 우현지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렇죠. 와. 저는 김호중 가수님의 네. 그 할머니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바람으로 안아주고 비죽을까 감싸며 엄마의 자리를 세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고 잠든 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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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희가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생각나게 감동 좋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아, 이 노래를 또 김호중 씨가 부르셔서 참 매력있다 그랬는데. 네. 우현지 버전도 아주 참 매력있네요. 이거 참 독특하고 네 개성 있네요. 네, 우리 현지 양, 네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세상에 이뻐요. 지금 유명숙님이 아이고. 자 이어서 네 번째 선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교수님. 시식한 이 목소리. 그렇습니다. 주인공 네. 누구실까요? 네 천안의 박. 상입니다. 와, 엄청 씩씩하게 네. 받아주시니까 저희도 덩달아 힘이 나고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아, 오늘 부를 노래는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둘셋넷 안개 낀 장충단군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 속공을 말없이 쓸어한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그려시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떠나치며 돌아서는 장춘산 고고 아주 감정 깊게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노래 정말 잘 불렀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과 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남 광양의 김성희입니다. 아, 김성희님. 광양의 김성희님. 네, 네. 네. 네 그렇죠.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이미자 씨의 첫눈 내린 거리. 아, 첫눈 내린 거리. 네. 아, 이미자 선생님.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딱 눈이 왔으면 딱인데, 그죠? 나나나나 둘이서 가던 길을 눈 내리는 계절엔 나 홀로 걸어가네 바람 한다고 맹세하던 큰이는 어디로 가고 첫눈 내린 이 거리에 슬픔만 가득 찼네 Yeah.
아주 빠져드는 노래였습니다. 와. 아, 그래요. 자, 이따가 이제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섯 번째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호섭 선생님, 네. 이태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네, 씩씩하게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김태양입니다. 태양님. 안녕하세요. 주실 예정이셨죠? 앞전에는 그 난진 선생님 불렀고 그 다음에 네. 배호 선생님 누가오로 불렀고 네. 오늘은 또 그 나훈아님의 네. 그 노래를 또 선곡을 했습니다. 아~ 어떤 노래예요? 나훈아 선생님 노래도 네,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헤어져도 사랑만은 헤어져도 사랑 아니려고 울지도 않으려고 눈빛 속에 피는 꽃은 당신 아십니까 긴긴 세월 엉킨 사연 단 한 번 맺어지면 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가슴속으로 울면서 네, 네. 네. 와, 참 오늘 정말 아 그래요. 자 결과 이제 잠시 후에 발표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일곱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흠. 예, 저는 전남 순천에 사는 58세 남성 박 형수입니다. 아, 박형수님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그 진혜성님의 부른 사랑반 눈물반입니다. 아, 사랑반 눈물반.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신곡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랑반 눈물반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흩어지는 모래 알처럼 부서진 내 사랑을 저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태운 한들 못 오는 사람아 하늘에서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이 집에 배석배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반 눈물반 사랑반 눈물반 네 아주 멋있게
자, 오늘 노래 씩씩하게 아주 열창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전남 순천의 대표 가수. 네. 네, 또 여덟 번째 선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유래 신도시에 사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정성님, 반갑습니다. 아, 잊어버렸어 또. 김성님의 동전 인생. 아, 동전 인생.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그래도 생각이 가까스로 나셨네요. 네. 네. 나나나나나 나나나 하둘셋넷 바람 사랑 끝자라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네 아주 강하게 잘 네. 불러주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노래 너무 잘, 노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홉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김정자입니다. 아, 네, 김정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불효자는 웁니다입니다. 아, 불효자는 그래요. 웁니다. 네. 불효자는 웁니다. 오케이, 불효자는 네. 웁니다. 요번 이제. 주은미님의. 네. 네. 주은미님의 저기를 키로? 좀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제 드디어 네. 열 번째 네 선수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타자입니다. 네, 자, 예, 동작구 노량진에 사는 최고로 귀한 정자 최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다. 네, 최고로... 선생님이셨어요. 맞아요. 네. 최고로 귀한 정. 네. 아, 저는 조항조님의 네. 옹이를 부르겠습니다. 아하, 옹이를 불러주시네. 어떤
나나나 하나 둘 셋 넷 시작.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치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 사랑 때문에 내가 울어. 네, 아주 잘스럽고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세 번씩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지요. 우리 특별한 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자 들어가시는 거는 저쪽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저희 보고 들어가라. 저희 잠시 쉴까요, 그러면? 아, 아니, 아. 우리는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 네. 최기종 선생님이 모셔 가지고 방송 네. 진행하자고 진행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10분의 우리 패자 부활전 출전 가수 여러분들 경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햇빠님 또 이렇게 100개 별 풍선을 주십니다. 평평. 네, 오늘 네, 장기간 그리고 네. 또 10분의 출연자 분들께서 네. 경을 펼치시느라 네, 네. 또 밤이 해 가도록 네.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요. 배경이님께서도 또 100개를 주십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김재현님도 또 100개를 주셨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별빛이 내린다. 따따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햇빛님 그리고 배경이님 그리고 김재현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옵니다. 네. 김지현님께서 5,000원을 유튜브에서 네. 지원해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네. 아프리카 TV에서 네. 허정현님께서 또 주시네요. 별풍선을 100개를 주십니다. 평평. 네. 자 떠나자 풍선 바다로. 짜자자자자. 오, 좋,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10분의 경험이 끝났는데, 과연,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뭐냐면 두 분 심사위원이 지금 서로, 상의를 좀 하실 시간을 좀 드려야 그렇습니다. 돼요. 자, 네. 첫 번째로 양정우님께서 이정표 없는 거리 불러주셨고요. 이정표 없는. 이정표 없는 거리 예. 불러주셨고, 자, 두 번째로 안유진님께서 오라버니. 네. 세 번째로 우현지님이 할머니. 네. 네 번째 박호상님께서 안개 낀 장춘단공원. 공원. 예. 장춘단공원. 장충 아닌가요? 충 그렇죠. 장충단 공원. 장충단 공원.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김성희님께서 첫눈 내린 거리. 네. 여섯 번째 김태양님께서 헤어져도 사랑만은. 네. 그리고 박형수님이 일곱 번째로 사랑 반 눈물 반. 여덟 번째 정선님께서 동전 인생. 네. 그리고 아홉 번째로 김정자님께서 불효자는 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최기종님이 옹이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누구누구 나는 어떤 분 나는 몇 번 이렇게 지금 다 좀 낙점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어떤 분이 이제 월장원전에 기사회생해서 다시 또 도전권을 갖게 될지 정말 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총평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이제 김시원 선생님부터 먼저 총평 좀 부탁드릴까요?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다음 문자 평은 이제 네. 네, 우정 선생님께 넘길게요. 예, 네. 우정 선생님. 예, 오늘 뭐 노래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아, 진짜요? 예.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참 심사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같아요. 단지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네. 네. 네, 아무튼 두 분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자, 그래서 이제 월장원전에 다시 이제 진출하실 분을 오늘 선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합의가 되셨습니까? 예, 예. 아, 네. 좋아요. 네. 자. 그 정 가수 프로급의 가능성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진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사실 네, 진출은 못 했지만은 네, 전부 저마다 다 동네 방네에서 정말 어깨 좀 더 내밀 분들만 다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너무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신 분들도 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 작사가 우정 그리고 네 김시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프로맨 유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우와. 와, 지금 네. 또 장난이 아니게 네. 터졌습니다. 자, 우와. 일단.